주말에 농심심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결승이 오늘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대국을 시작할 때 박정원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모습인데요. 네. 네, 신진서 선수. 아직까지 농심심라면배 본선 무대에 오른 적은 없는데요. 정말 꼬마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네. 벌써 이렇게 잘 컸습니다. 박정환 선수는 농심심라면배 5승 3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. 사실 박정환 선수가 팀 대표가 되면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포스가 가장 강렬했던 것은 이제 역시 이창호 구단이죠.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뭐 다 지고 이창호 구단 홀로 남아도 왠지 다 물질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감이 있었거든요. 우승을 의심하지 않았죠. 네. 뭐 지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네. 그 정도의 포스가 있었습니다. 네, 신진서 선수가 백날일자 쪽에 붙인 데까지 진행이 됐었고요. 네, 지금 잘 참았어요. 잘 참은 겁니다. 지금은 백이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반응이거든요. 네. 양쪽을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. 집이 없어요, 여기요, 집이. 여기도 뭐 비마 끝내기 나중에 다 남아있는 자리잖아요. 몇 집 안 돼요. 여기도 몇 집 안 되고. 지금 집만 보면은 반면으로도 이제 백이 앞서 있습니다. 네, 흑은 이제 연결을 도모하고 제차 여기까지도 막는 거 선수로 교환이 될 수만 있으면 또 세를 얻었거든요. 아직 이 돌은 아직은 그래도 미생이고요.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이 하변의 흙 모양을 키우는 그런 작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일단 뭐 모양은 이쪽 막아가는 수가 모양이고요. 네, 혹은 뭐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호신탐탐 여기를 노릴 것 같아요. 신진 선수가 노림이 워낙 강하거든요.